네, 퇴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길렀던 수염을 말끔히 깎았고요. 정장 차림을 한 황교안 대표는 범 여권의 선거법 처리 강행과 또 곧 눈앞에 둔 공수처법 처리 움직임을 맹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무법 정권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법도 없었고 금도도 없었습니다. 이런 정권, 이런 정당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의미가 없다는 좌기간까지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선 황 대표, 요즘 유독 이 일이 신경 쓰였나 봅니다. 바로 민주당의 인재 영입 활동인데요. 어제 민주당은 14년 전 이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방송에 출연해서 화제를 모았던 27살 원종건 씨를 총선 영입 2호 인재로 발표했습니다. 종건아, 넌 엄마가 널 키운 줄 알지? 세상에 널 키웠어. 이제 네가 세상에 효도해라. 저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정치를 해보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취약 지지층으로 꼽히는 20대 남성, 일명 이남자를 공략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를 두고요, 황교안 대표 한마디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인재 영입 발표를 보면서 우리 당은 영입도 스톱됐다는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인재 영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새롭고 젊은 인재 영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재 영입 계획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였죠. 국회 본회의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의장석을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문희상 의장 옆에서 성희롱을 하지 말아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성의 몸을 무기로 악용했다거나 또 여성성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국회처럼 보이게 하려고 자작극한 것이다. 저분들 입장에서는 마치 이게 이 화면에 반복해서 뭔가 이렇게 뭐 밟고 가고 막 이런 장면이 연출되어야지만 이것이 이 법안의 통과가 역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동물국회로 만들면은 이번에는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잠시 뒤면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공수처법 표결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 중이라서 본회의장은 또 한 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흰색 자켓을 입고 단상에 올라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28일과 29일 이틀 연속 노동당 전원회의를 직접 진행했는데요. 검은색 꼴태 안경을 썼고 단상에는 마이크 여러 개가 줄줄이 놓여있죠. 이 모습을 두고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전의 모습을 따라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정은은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이 단상에서 이틀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간부들이요 김정은의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고 있고요. 회의장의 긴장감이 이 사진에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제재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김정은이 어느 때보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듯한 이번 회의, 구체적으로 무슨 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1월 1일 발표될 김정은의 신년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